오빠, 다음 주에 미영이 결혼식인데 나 축의금내게 10만 원만 줄 수 있을까? 엥? 네 친구 결혼식에 왜 내가 축의금을 줌? 그야 우린 오빠 혼자 외벌이니까. 미영이는 나랑 절친이거든. 그리고 저번에 미영이도 우리 결혼식 때 축의금 많이 냈잖아. 그러게 누가 많이 내라고 부탁했음? 너 나한테 매달 용돈 받는 거 있잖아. 그걸로 내든가. 그게 어떻게 용돈이야. 고정지출비지. 고정비 내면 남는 것도 없다고. 나 애 낳고 나서 여태껏 옷 한 벌 산 적 없는 건 알아? 아 어쨌든 난 피땀 흘려가며 번 돈 그딴 곳에 못 쓴다. 그딴 곳이라니? 외벌이니까 당연히 부부장 한쪽 경조사가 있으면 커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나였으면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줬을걸? 그렇게 돈 퍼주고 싶으면 네가 단기 알바라도 뛰어서 내. 그럼 되겠네. 아주 그냥 지가 번 돈 아니라고 내 돈이 우습지?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해? 장거리 연애하다 결혼하면서 오빠 살던 지역으로 내가 오게 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이직 준비하다 갑자기 애 생겨서 육아하느라 이렇게 된 거잖아. 어디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기생충 마냥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도만 충내는 줄 알겠다. 남들은 애 보고 집안일 하면서도 단기 알바다 뭐다 해서 집안 살림 보탠다고 열심히 노력하던데 그에 반해 넌 애를 보는 둥 마는 둥 집안일 설렁설렁하면서 놀기 바쁘잖아. 내가 무슨 놀기 바빠. 오빠야말로 밖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애가 좀 예민해? 다른 집 애보다 훨씬 예민해서 우리 엄마가 잠깐만 봐주려도 나 안 보이면 하루 종일 울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. 그리고 집안일? 너가 좀 깔끔 떠니? 맨날 집에 오면 여기저기 스캔하면서 머리카락 하늘 떨어진 거라도 엄청 뭐라 하고 TV에 먼지 하나라도 보이면 죽일 듯 쏘아붙이잖아.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부업을 하라고? 내가 뭐 나루토냐? 분신 술수게? 허이고 그딴 걸 변명이라고? 어쨌든 난 축의금 못 주니까 너 알아서 해. 내 친구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축의금을 내가 왜 내줘야 돼? 인터넷에 올려봐라. 누구 편을 드나 생활비 주는 걸로도 감사하게 여겨. 공짜로 의식주 해결하는 주제에 뭐 잘났다고 큰소리야? 와 진짜 벽이랑 얘기해도 이것보다 잘 통하겠네. 결국 못 오는 거야? 못 가는 건 둘째치고 축의금도 못 낼 것 같아 미안해. 내가 제일 축하해주고 싶었는데. 야 됐어 됐어 신경 쓰지 마. 그게 뭐가 중요하니? 너가 못 오는 게 아쉬운 거지. 나도 남편이 내가 너랑 제일 친한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. 진짜 가끔 보면 가족이 아니라 원수지간 같다니까. 이럴 때마다 더 일하고 싶어 미치겠어. 근데 아이가 워낙 예민해서 잠시라도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. 그럼 집에서 부업하는 건 어때? 부업? 어떤 거? 너 식품 영양학 전공해서 이유식 회사 다녔었잖아. 지금 이유식도 너가 직접 만든다며. 그거 좀 더 개발해서 팔아보는 건 어때? 요즘 SNS나 이런 곳에 공고 많이 하더라. 글쎄, 내가 할 수 있을까? 당연하지. 오히려 그땐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엄마니까 내 자식 먹인단 마음으로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? 근데 SNS도 계정만 있지 팔로워도 없어. 야 이럴 때 친구 쓰는 거지. 나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거 몰라? 너가 이유식만 개발하면 내가 마케팅 제대로 해주려니까 일단 한번 해봐. 언제까지 쫌생이 같은 남편한테 그런 수모 받고 살 거니? 알았어 한번 생각해볼게. 혹시나 잘 되면 내가 나중에 축의금 몇 배로 돌려준다. 무슨 식료품을 이렇게나 많이 샀어? 넌 나 몰래 내 카드 썼냐? 미쳤어? 이거 다 연구에 필요해서 산 거고 오빠가 난리칠까봐 엄마한테 돈 받아서 산 거니까 신경 끄셔. 연구? 무슨 연구? 수제 이유식 개발해서 팔아보려고. 야 그걸 누가 사서 먹냐? 브랜드도 아니고 개인이 만든 듣보잡이 이유식을 누가 돈 주고 사서 먹임? 그건 두고 볼 일이지. 나 이래봬도 회사 다녔을 때 나름 연구원 중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고. 어디 마음껏 비웃어 보든가. 나도 이제 빌빌거리고 눈치 보고 안 살 거니까. 아이고 예예 예, 그러시든가요. 야 너 이번 공고도 완판 났더라? 도대체 몇 차까지 완판 내려고? 이게 다 너가 마케팅을 잘해줘서 그렇지. 우리 애 까다로운 입맛 때문인 것도 있고 우리 애가 좀 많이 예민하고 입맛도 까다로워서 그런지 우리 애가 잘 먹는 이유식은 다들 잘 먹나 봐. 그리고 늦었지만 좀 전에 축의금 빵빵하게 보냈으니까 확인해봐. 어 봤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약속했잖아 축의금 몇 배로 돌려주겠다고. 그리고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잘 알려주지도 않았을걸. 암튼 고마워 잘 쓸게. 아 참 너 남편은 어떻게 됐어? 결국 인원감축 대상에 들어가서 몇 주 전에 백수되셨다. 그래? 그럼 이직 준비 중이야? 그렇게 프라이드 높은 인간이면 집에서 놀기 쉽지 않을 텐데. 아 그게 이거 뭐야? 이 먼지 뭐냐고. 집안 청소 똑바로 안 할 거야? 이러다 애 이유식에 들어가면 어쩌게. 어? 아니 내가 몇 번이나 닦았는데 왜 아직도 먼지가 있지? 미안 내가 다시 닦을게. 근데 나 이번 달 생활비 좀만 더 주면 안 될까? 간만에 친구들하고 모임 있는데 우일푼으로 갈 순 없잖냐. 내가 용돈 주잖아. 하고 싶으면 그걸로 쪼개서 가. 아니 고정지출 다 나가면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? 왜? 너한테도 그랬었잖아. 난 내가 받았던 돈 똑같이 주고 똑같이
똑같이 말한 건데 뭐 문제 있음? 아무튼 청소 똑바로 하고 정 돈이 없으면 단기 알바라도 뛰어서 가. 남들 다 그렇게 한다며. 야, 여보, 내가 미안했다. 내가 잘못했어. 내 다신 당신 무시 안 할게. 응? 제발 좀 봐줘라. 아, 시끄럽고. 나 다음 제철 식료품으로 이유식 연구해야 돼서 바쁘니까 방에 안 되게 행동해. 그리고 저번처럼 가구 밑에 대충 먼지 쑤셔놨다 걸리면 알지? 죽는다. 알았어.